오늘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동해안의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제주도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호남 해안에서 5mm 미만, 제주도에도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서 비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당분간은 아침에도 큰 추위 없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최저 기온이 5도 내외의 기온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영상권에 머물면서 아침 출근길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도에는 토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지만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충남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7도, 광주 9도에 머물면서 아침에도 크게 춥지는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모두 15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